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10년물 국채금리 조금은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1.5% 이상의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3대 주요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의회에서는 임시 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셧다운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살짝 반등을 시도했던 국내 증시 주말을 앞둔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6% 하락세로 3027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1.5%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천선 다시 한번 무너졌는데요. 오늘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 영상 콘텐츠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의 첫 장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을 켜고 있고 또 역시 개별주들 흐름만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을 먼저 보자면 오늘도 좀 힘듭니다. 다만 저점보다는 살짝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10월 첫날부터 시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 시장도 좀 쉬고 있거든요. 7일까지 국경절 휴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들도 좀 증시에 좀 부담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요즘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가격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시장에 산재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이제 신용 공여 비중도 좀 줄이겠다라는 이제 금융위 이야기들 좀 있었는데 어제도 이제 그 금융 수장들이 다 만나가지고 가계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제 확실하게 가계 대출을 가계 이제 부채를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가계부채 이야기를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가계부채 네. 좀 많다, 좀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시기를 생각해보면은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사실 터지기 이전에도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사상 최대 규모를 찍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가계부채 폭이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 부채를 이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계 부채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인데 부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 코로나 이전에는 어쨌든 간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이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사실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그 당시 제가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던 때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그 완화해서 많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내 집 마련 내지는 또 보금자리를 이제 마련해 준다는 이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이제 지금은 그런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이제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신용부채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에 가계부채를 잡으면은 정말로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오늘부터 아카오뱅크도 마이너스 통장, 마통 대출을 연말까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연락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연락 많이 받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 계약금을 냈다가 중도금도 어떻게 보면 대출받아가지고 낼 생각이었는데 못 내요. 그럼 계약금을 날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통이 이제 1년 만기가 돼서 다시 마통을 연장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마통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썼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갚아야지 8천만 원어치가 예를 들어서 다시 마통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걸 또 빌려야 되는데 당장 이제 뭐 현금이 있으면 이제 돈 있는 이제 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막 갚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먹고 살려고 하는 빌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힘드니까 다시 이제 1금융권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저축은행에 내려가고 저축은행에서 빌리던 분들은 사채 시장까지 내려가고 사채 시장에서 빌리던 분들은 이제는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계의 부담감, 개인들이 지금 매수했던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좀 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증시에 좀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신용 미수 쓰실 때가 아니고 대출해서 비투를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되는 분들은 장기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저점이 있는 종목들 지금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빠진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실 수는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투를 하시거나 할 시장은 아니에요. 그 만약에 신용 비중이나 미수 비중이 있으면 그것들은 줄여서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줄이시는 게 맞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현금 여력 됐을 때만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장 현금 여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손절을 하셔야 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내려와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사볼만하다. 그러나 신용이나 미수 비중으로 사셨던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측면으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렵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대출은 쪼여 들어가고 제 주변에서도 뭐 저한테 뭐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욕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심 자체를 악화시키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 하지만 항상 주식은 공포에 샀을 때 나중에 공포에 사서 환희의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들을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기회니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더 살 수 있는 종목인가 혹은 팔아야 되는 종목인가부터 선별하시는 시간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 몇 개로 비중을 몰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증시의 또 하나의 리스크인 가계 부채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최근에 정말 세계 경제 전망이나 글로벌 이슈, 불확실성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거나 베팅을 할 만한 장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실적주 위주로 조금씩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스피 종목 리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율촌화학인데요. 2차전지주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주들이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한 3%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매물대에서 저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일단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2,000원대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지금 25,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현재 25,250원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때 목표가를 25,000원대 드린 이유도 정고점 인근에서 한번 매물을 맞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파실 정도의 비중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현재 구간 25,000원대를 돌파해 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고
오히려 한 3만 원 정도의 고점은 사실은 고점으로서 좀 약한 고점이거든요. 매물이 많은 데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구간이 3만 원대 구간보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되 절반 정도는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이 안 좋은 장에 양봉 나와주면 사실은 지금 3% 상승이지만 실제적으로 5% 6% 상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힘이 있는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자. 일부 차익 실현, 나머지는 추가 매수, 나머지는 보유해서 추가 돌파 여부 확인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일단 오늘 일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25,000원 돌파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3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에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시황 정보들,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려운 장인데 오늘 오후에 또 온라인 강연이 있습니다.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종목 진단 저희가 장 중에 해드리지만은 시장이 무서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고민은 다음 이제 주도 섹터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 종목 가져가도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네. 이거 지금 제일 가장 고민일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가장 이제 좀 많이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시장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이제 10월 전략,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찾아서 오시기 힌든 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란톡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오늘 오후 4시에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요즘 이제 기술이 좋기 때문에 링크만 클릭해도 핸드폰이나 PC에서 다 그 라이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 나만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든가? 혹은 내 종목만 이렇게 빠지는 건가? 또 어떤 종목 보면 올라가는 거 있는데 나는 이런 종목이 없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 갖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 4시에도 많은 분도 오셔가지고 다음 전략들 좀 찾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도와드린다고 하고요. 또 이제 10월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온라인 강연회에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에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날 고수에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재미있는 사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또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2번 종목입니다. 동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오늘 왠지 오타가 나기 쉬운 종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은 풍력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견조한 이익을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네. 풍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아실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최근은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도 네. 친환경 관련된 쪽에 관심이 많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을 했던 바가 있는데 급등하고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횡보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쯤은 좀 볼만한 구간에 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풍력 발전으로 기반으로 한 견조한 이익을 내는 기업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 당시에 급등을 했던 추억이 있는 그 기업 그리고 급등 이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홍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기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나 정답 모르겠다. 특히 오늘 이제 정답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앞에는 이제 두 글자, 뒤에 있는 세 글자 이제 영어인데 네. 특수문자가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요. 특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꼭 정답뿐만 아니더라도 오늘 얼마 장이 힘듭니까? 그쵸. 또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거든요. 그 멘탈을 네.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어디선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내 종목 욕이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시원하게 그 맛있게 그렇죠 맛있게 욕을 써주신 내 종목 정말 잡주 아닌가 네네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우리가 뭐지 이제 그 기업 회장 욕도 하고 이런 것들 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네. 조금 멘탈 관리라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말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모아갈 수 있는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을 모아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안 모아가고 현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 종목 중에 정말 괜찮은 종목을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네. 것들 손실이 나니까 정리하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자꾸 교체 매매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은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절대 불리해요. 네. 왜냐하면은 장초에 조금 빠졌기 때문에 빠졌는데도 올라가는 힘 있는 종목이네라고 샀다가 장 후반에 밀려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늘 뭐 경협주가 좀 올라가지만 경협주 뭐 이제 10월에 이제 군사 통신선을 회복한다 다시 한번 복구시키겠다는 뉴스 나왔을 때 계산성 강하게 떴거든요. 그 다음에 밀려버리니까 아침에 만약에 이제 대복주 또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뭐 하루에 10% 15%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은 정말 좋은 종목들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씩 모아야 될 텐데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너무 매매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는 내 종목 욕이라도 하면서 그냥 버텨보면서 네. 내 종목을 오히려 복기를 해보는 게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재밌는 여러분들 재미있다기보다는 슬프 우픈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들 많이들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또 분노 표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비속어를 보내주시면 제가 읽지를 못하니까 좀 고상한 단어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속어를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4시에 읽어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 문자에 가득 넣어서 보내주시면 좀 거친 내용이라도 오늘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동으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풍력에너지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이고요. 앞에 두 글자는 한글, 뒤에 세 글자 중에서 두 글자는 알파벳, 한 글자는 또 특수 문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이름 완성해 주셔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섯 분께는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재밌는 문자와 함께 정답 많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문자는 522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상자이엘 매수가 1,500원에 비중 10%, 1년이 되니 드디어 매수가 부근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제 저번 달까지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1,700원 이제 회복을 하셨습니다. 이분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또 고생을 1년씩이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리 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본절까지 왔다가 다시 빠지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못 팔고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간이 또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 구간이 두꺼운 매물대 뒤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 그 USB로 저희가 지금 강연회 영상도 보내드리는데 매물대 차트도 제가 해설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매물대 차트가 지금 제일 두꺼운 구간이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실 때 6,000원까지 보셨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려갈 때도 언젠가 올라오겠지 하면서 그냥 종목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도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이 종목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그냥 같이 되밀리는 종목들, 밀려가는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살만한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할인가인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좀 종목 교체를 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상자일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지금 매물대가 좀 부담이 클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64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동 매수가 3,80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국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2,500원선 부근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4,000원선 돌파까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3,800원 정도 딱 매수가 부근이신데 더 비중을 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이제 가지고 계시는 비중은 좀 가져가셔도 되겠지만은 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19 치료효과 이제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 구간이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고점 인근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고 계시는 비중을 오히려 좀 줄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이 단기 급락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지금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 자리가 한 4,000원대 요 구간이 저희도 올라갈 때 계속 이제 두드려 맞고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비중도 줄인 다음에 절반 정도는 줄여보고 남은 절반으로 추가 상승 여부. 왜냐면은 정고점이라고 항상 거기서 밀려 내려오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오히려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할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좀 줄여서 현금화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비중 줄이시고 역시 종목 교체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42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매수가 27만 원에 비중 22%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최근에 몇 달 동안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23만 9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수소 관련 모멘텀도 주목을 받고 살짝 반등을 하는 듯 싶다가 어제 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6% 정도 빠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 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장이 좀 어려워서 빠진 부분은 있지만 이 종목이 지금 22% 비중이면은 소폭 추가 매수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자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장기 이평단 481선 인근에서 지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이까지 내려오지 않고 한 25만 원대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25만 원대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구간에서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구간을 버텨주지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서 22만 원대 한 23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지지가 또 나오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고 사실은 갈 수 있는 구간에서 장 때문에 더 빠진 구간은 있지만은 소폭 만약에 지금 22%인데 여기서 만약에서 22%인데 여기서 비중을 막 50%까지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2% 3% 정도 더 해서 한 25% 정도 비중을 채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를 관점이 좀 달라요.
평균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좋은 종목이고 오히려 장기 입평타 지지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사셔야지 이게 이제 평당가를 낮춘다는 관점에서 사면은 이게 나중에 올라왔을 때도 평당까지 안 가면은 그 매도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 낮춘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조금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시장 낙폭 때문에 내려온 구간이기도 하니까 담아간다는 관점으로서는 유효하다. 한 25%까지는 비중 조금 더 올리셔도 조금씩 이제 모아간다는 거는 한 번에 뭐 5% 10% 훅 산다기보다 한 2%든 3%든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추가하는 전략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현재 구간에서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바닥을 지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 25%까지는 키워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다만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77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매수가 6,899원에 비중 20% 계속 내려갑니다. 대응법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빅텍은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최근에 계속 거의 한참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주가가 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은 빅텍 어떻게 전망을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뭐 도원앵커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네. 끄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작년 7월부터 1년이 넘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남북 경협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경협주가 좋으면은 사실 방산주들 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을 다 깨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지금 횡보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방으로 내려갔는데 제가 자주 받은 말씀인데 횡보하는 종목이 횡보 이제 마지막 쯤 들어가면은 상승 국면에 들어갔을 때 힘을 강하게 낼 수 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주식이라는 게 에너지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힘을 모으다가 또 힘을 발산하는 구간이 있는데 힘을 위로 발산해야 되는데 힘을 밑으로 발산하면은 강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과 또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또 우호적인 분위기가 스탠스가 벌어진다면은 급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 빅텍 지금이라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슈를 보면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방산주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스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동으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이름 힌트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보여주시죠. 자, 일단 앞에 두 글자는 한글이잖아요. 이 축구선수 이땡땡님의 이름 성함을 딱 넣어주시면 되고 뒤에 세 글자에 특수문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특수문자를 어떻게 사진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거 보시면 이제 샌드위치와 커피 한 쌍, 든든한 식사죠. 간식이나 네. 이거를 샌드위치와 커피 이거를 영어로 이절을 잘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3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샌드위치와 커피. 이거는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기 진짜 브런치라고 요즘 많이 그렇죠, 하는데요. 브런치. 브런치 메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샌드위치에 영어 앞자. 그리고 커피에 그리고 앞자를 따서 두 개를 같이 묶어주는 엔드를 이제 넣어주시면은 뒤에 있는 세 글자 영어가 특수 문자까지 해결이 그렇습니다. 되는 기가 막힌 이제 힌트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에 있는 두 글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축구 선수 이름이기도 하고 대학교 이름도 있죠. 아 맞아요. 제가 이 대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가본 적이 있었는데 입구가 엄청난 오르막길이에요. 엄청난 오르막길이. 아, 오르막길 남산 옆에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입구까지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정말 최고 산이다 하는 데가 이화여 되거든요. 상명대예요. 상명대예요? 네, 거기 버스가 가봤어요. 이렇게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상명은 안 가봤고 이화여대하고
성균관대도 맞아. 성균관대도 처음에 딱 들어가서 입구 들어간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턴한 다음에 딱 보면은 그 등산로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요. 그거하고 이화여대는 제가 중앙동성당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중도까지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대 중도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네. 동땡대 네. 하면은 동땡대. 제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입구에 이제 높은 고도하고 네. 가면 이제 이 학교 가면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 계시죠. 맞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캠퍼스를 같이 계시는데 그 학교 이름 두 글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를 네.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이 좀 어렵다 하시면은 아까 보니까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동으로 시작하니까 네. 여러분 또 이제 오늘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먹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치미 냉면 나왔고요. 괜찮다. 네. 동파육 먹방 나왔습니다. 동파육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동파육 먹방? 동파육이라고 해서 그 고기요? 예, 그치 고기가 네. 이제 그냥 고기가 아니고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동파육 실제 진짜 그 저는 이제 항저우에서 동파육을 먹어봤는데 그 동파육이 아니라 이제 좀 비슷한 걸 동파육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동파육은 원래 이 한 덩어리를 이제 쪄가지고 네. 비계랑 같이 먹는 그 맛인데 이제 먹으면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혈관이 막히는 듯한 맛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동동구리백 나오고 있고요. 그런 네. 재밌는 오답들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한 분께는 저희가 USB 강의 또 오늘같이 장 어려울 때 그냥 계좌 닫고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는 USB를 드리고 다섯 분께는 내일 또 월요일 날 또 우리 장사를 해야 되니까요. 화요일 날이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장 전에 저희가 다섯 분께는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힌트, 이름 힌트를 차곡차곡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을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전문가님이 또 노력을 알아주시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동으로 시작하는 총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풍력에너지 관련주다라는 설명 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오답이나 재미있는 사연 같은 것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또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8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RF텍 매수가 8,150원에 비중 30%, 끝없이 하락해서 신저가입니다. 오늘 상담 꼭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RF텍이 작년 8월, 9월 때 고점을 찍고 나서 1년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원, 830원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통신 장비주들은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아무래도 좀 섹터 자체가 좀 힘이 좀 없고 네. 한 상황이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그냥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를 놓고 버텨보시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지금 5,800원인데 한 5,200원에서 5,400원 사이 한 두꺼운 매물대가 있거든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차트 상으로는 한 번 정도 이제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구간들이 한 5,200원에서 5,400원 사이가 있긴 한데 만약에 여기까지 깨져버리면 진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바로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5,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자꾸 보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도 많이 지금 빠졌거든요. 특히 뭐 자동차 쪽이나 이제 뭐 반도체 쪽이나 이런 거 토이 말하는 이제 우리 시장의 대장 섹터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차라리 이 종목에서 꼭 수익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에서 비중을 좀 옮겨가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아예 5,2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던 거 아니면은 어차피 다른 종목들도 빠졌으니까 종목 교체 좀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아니라 단기 시장 때문에 내려온 종목들, 그러니까 원래는 멀쩡했던 횡보 최소한 횡보에서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단기 급락했으면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작년부터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F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좋지 않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절가 5,200원으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또는 종목 교체 의견 함께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매수가 24,350원에 비중 90%. 현재 손실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클래시스 이제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최근에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좋았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좀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2만 원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오늘은 아래꼬리가 달리고 있긴 합니다. 비중이 크셔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가 좀 안 좋긴 한데 사실 종목 자체는 양호하거든요. 양호하고 지금 구간이면 사실 한 번 정도 지지를 해줄 수도 있는 구간이고 빠져도 아마 18,000원대까지 18,000원 인근에서는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조한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양음양 패턴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기는 아쉬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좀 안 좋긴 해도 현재 구간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 18,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으시고 짧게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워낙 이제 많이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고 비중이 좀 크니까 잡으시고 현재 제 생각에는 현재 구간에서 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120선 인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단기 반등을 해줄 수 있다. 단기 반등을 하면은 22,0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22,000원대 정도 되면은 거기서 비중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반등을 해서 돌려가서 22,000원을 뚫어준다면은 전고점 한 26,000원까지도 사실 못 갈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중 90%는 클래시스의 비중 90%는 되게 좀 과도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줘서 22,000원이 된다면 비중은 조금 줄여주시고 추가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클래시스 종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18,000원 잡아보시고 22,000원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비중이 또 워낙 크시다 보니까 비중 줄여서 나머지 추가 상승 여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0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운메디칼 매수가 7,121원에 비중 15%,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최근엔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185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분도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사기 관련된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강하게 움직였던 시세를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빠져 있는 상황이고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게 지금 뭐 시세를 다 반납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4,000원대면 강한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한 테마로 엮였을 때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다 빠지고 빠져서 지금은 오히려 전에 이제 이슈를 타기 전 가격까지 지금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에 이슈 타기 전에 가격대가 한 4,000원대를 고점으로 하고 이 구간이 돌파한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돌파하기 전에 강한 매물대였던 자리가 한번 돌파하면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4,000원 정도 인근 구간에서는 현재 구간은 강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 4,000원 잡으시고 깨지지 않는다면은 반등을 좀 노려보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주사기가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이제 화이자나 이제 약품이 부족했을 때 한 번이라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잔여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사기들이 좀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도 좀 화이자에서 최근에 발표한 얘기를 보면은 이제 백신도 매년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주사기들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매출로 이제 돌아올 때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외출 관련돼서 이슈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거품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4,000원대 깨지 않는다면 보유해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4,000원 잡아주셨고요. 조금 더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0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기업 매수가 2,900원에 비중 50%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능기업은 이제 건설주인데도 정치 테마주로도 함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6월 달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후에는 조정을 받은 뒤 최근엔 좀 횡보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2,26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또 비중이 있으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정치 테마로 4,000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지금 뭐 다행히 이제 그 4,000원대 사신 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고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인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대선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부동산 정책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뭐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된다.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경기가 안 좋을 때 대규모 토건 사업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4대강 사업도 한 적이 있고 뭐 이제 고속도로 건설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토건을 한다를 주택을 위주로 토건을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뭐 이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잡는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아직 헝다 사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헝다 사태 때문에 계속 이제 건설주나 주택 관련 특히 주택 건설주들이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영향을 받는다면은 지능 기업도 같이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까지 내려왔으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한 2천 원 손절가를 잡고 2,000원 구간이면은 최근 내려온 자리에서 정말 강한 지지를 해줘야, 그러니까 2,000원대가 지켜줘야지 이 종목이 사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거품도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 2,000원 정도 잡아보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보유를 해보시면은 대선 때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손절가 2,000원 약간 보유를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전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 2,000원 잡으시고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문자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1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한미사이언스 매수가 89,000원의 비중 10%, 손절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고 오늘 6만 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mRNA 관련주로 움직였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손절하기 좀 늦었죠, 사실은요. 좀 늦었고 매수가 89,000원이면은 사실은 정말 높은 가격에 사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높은 가격에 사면은 제 차트 제가 선을 위아래 두 개 드려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구간이면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고 사신 가격대는 팔아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정고 인근에서는 돌파 여부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돌파를 해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살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하면서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사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손실이 좀 양이 좀 커졌다고 좀 생각이 되고 현재 구간은 오히려 한 6만, 한 5만 원대, 한 매물대 자리 정도가 5만 8천 정도니까 그 정도 가격 만약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는 좀 보유하셨다가 지수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이 종목도 한 7만 원 선호까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 그때 정리를 좀 하셔도 손실폭을 좀 줄인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7만 원 선까지 회복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동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동국 SNC입니다. 네. 일단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은 목표가 7,800원, 손절가 5,1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던 자리가 있고 그 이후에 조정 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 조정을 주면은 바로 올라가지는 게 아니고 기간 조정도 주게 됩니다.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주고 지금은 480선 인근에서 저점을 조금 올리는 쌍바닥이 나온 만큼 지금 구간 정도면 좀 접근해봐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해서 오늘의 정답 동국 SNC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흐름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동국 SNC였습니다. 자, 오늘 또 이 특수부모 잘 보내주셨을지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6689번님께서 정답 동국 SNC. 와, 도원 앵커님 사진 퀴즈 정말 짱입니다. 바로 알았지만 오늘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앵커님 힌트 때문에 또 보내게 되네요. 화이팅! 이렇게 응원과 칭찬 문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좀 뿌듯하고요. 다음 문자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6390번님께서 동국 SNC 씨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방송 중에 웃음이 터지면 어떻게 참으시는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전문가님은 참으시나요? 굳이? 저는 뭐 별로 웃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웃음이 없으세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이제 뭐 흐르면 흐르는 대로 네. 또 뭐 이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네. 이제 뭐 이제 물에 술 탄 듯 술에 술 탄 물 탄 네. 듯 하기 때문에 웃음이 많지 않아서 특히 참으려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웃음 참을 때 약간 눈물이 고이는데 잘 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가끔 떨릴 때 그럴 때 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를 마음껏 표출해 달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님분들 되게 온화하신 것 같아요.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 SNC 재테크 넘버원 이데일리 TV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과 함께 어렵고 힘든 시장 우리 모두 함께 화팅해서 이겨내요 하트 3개 그리고 다음 분은 힐링 장소인 바다 가서 고동이랑 돌개를 잡아왔다 이런 힐링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온화하게 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마인드 컨트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혼자 주식하시면 정말 마인드 컨트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이러고 있는 건가? 내 돈만 지금 빠지고 있는 건가? 지금 뭐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같이 저희 방송 보시고 또 오늘 오후 4시에 저희가 또 라이브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 라이브 방송하면 제가 이제 채팅도 다 읽어드리고 시간을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받아가시고 10월 전략도 함께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말 어렵고 답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저희와 함께 또 즐겁게 또 함께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양한 정보와 도움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낙폭을 다시 기록을 한 게 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이 1,187원, 거의 연고점 레벨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 분위기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의 약세 속에 끝없이 또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35%의 낙폭을 키워내며 3,027포인트선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왔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한 뒤에 매도폭 지금 현재 1,200억 원 가까이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들이 더 많이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전장보다는 조금씩 매도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전일 1000스닥을 넘어가면서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반 구간에서 98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990선 지키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29% 내림세 기록하며 99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은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NP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실제로 수익을 꾸준히 내고는 있지만 메타버스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600평 규모의 XR 스테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영업이익이 23% 가까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장 초반부터 지금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850원 선에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이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터가 20%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맥스트도 오랜만에 6%의 상승세 보여줍니다. 여기에 위직 스튜디오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컴투스가 이제 대주주로 올라섰다라는 공시도 함께 나왔는데요. 오늘은 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메이드가 미르4의 글로벌 버전 서버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현재 위메이드 14%의 급등세 보여주며 79,800원에 체결되고 있고요.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도 함께 9%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룸투코리아도 함께 열혈 강호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지금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룸투코리아 4%대 강세 흐름 보여주며 5,2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쇼박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식지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들 극찬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는 버킷 스튜디오 쪽에 매수가 모였지만 쇼박스 쪽이 좀 더 강합니다. 2.8%의 강세 속에 6,070원 체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순위 15위권인데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3%, 기아가 2% 이상, 자동차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